안녕하세요. 공동프릭스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리퍼 최기명입니다. 일단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기분은 유지하되 실력은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저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솔킬을 따기도 했지만 따이기도 한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따인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아마추어에서도 대회를 굉장히 많이 뛰었었는데 여기는 진짜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연습을 한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긴장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소문이 많이 났듯이 이제 수위가 셀 때도 있고 수위가 세지 않아도 약간 C 언어라고 해서 약간 어렵게 말을 해도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그 게임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고 그 풀이가 다 된다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더라도 약간 엄마의 잔소리, 아빠의 잔소리 그런 느낌으로 네, 제 실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일단 아마추어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간 전프로 게이머분들이 많아서 나이가 조금 찼다 보니까 피지컬 쪽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운영은 탄탄하지만 피지컬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는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운영까지 되는 팀들이 많아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일단 원딜 하면 이제 원딜이 이제 원딜 캐리라는 말이 많다 보니 일단 캐리력이 높은 선수로 기억이 남고 싶어요. 제가 여러 라인으로 챌린저를 찍어본 적이 있어서 챔프폭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러면은 다른 라이너들이 너무 편해지기 때문에 저는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야쏘랑 뭐 원딜 직스는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야쏘나 원딜로 이제 비원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챔프폭 부분에서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아마추어 시절에 구마요시 선수랑 한번 이벤트 경기로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개인 방송을 하시잖아요 구마요시 선수가. 그래서 이제 개인 방송 보면서 이 선수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 제가 할 거를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보여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